안녕하세요, 야루미루입니다. 여러분, 저 머리를 좀 짧게 잘라봤는데 어떤가요? 머리가 너무너무 상해서 거의 빗자루였거든요. 그래서 그냥 상한 부분을 다 싹둑 잘라버렸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좀 짧게 하니까 어색하네요. 아무튼 오늘은 이번 페리페라 SS 신상 제품들을 리뷰해보려고 해요. 잉크 더 에어리벨벳 신상 5가지 컬러, 그리고 잉크 타투 스틱, 올테이크 무드 팔레트 2종, 그리고 잉크 브이 쉐딩 신상 컬러까지, 립부터 섀도우 팔레트, 그리고 쉐딩까지 굉장히 다양한 신제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번 영상에서는 짠! 올테이크 무드 팔레트 2종이랑 짠! 잉크 브이 쉐딩 신상 컬러, 헤이즐 그레이 컬러의 리뷰를 먼저 담아보도록 할게요. 페리페라 올테이크 무드 팔레트는 총 두 가지 컬러로 출시가 되었는데요. 1번 들숨의 음영, 날숨의 그윽한 팔레트는 기본적으로 데일리하게 잘 쓸 수 있는 브라운 컬러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2번 코랄 학계의 핑크 정설은 다가오는 봄에 사용하면 아주 상큼할 만한 핑크 코랄 컬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손이 좀 많이 작은 편인데 제 손이랑 거의 비슷한 사이즈에 굉장히 컴팩트한 사이즈고요. 그래서 그런지 컬러 하나하나는 거의 제 엄지손톱이랑 비슷한 정도의 작은 크기예요. 그럼 먼저 들숨의 음영, 날숨의 그윽한 팔레트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평소에 차분한 음영 메이크업을 즐겨 하시는 분들이 좋아할 법한 베이지와 브라운 컬러로 구성되어 있는 팔레트예요. 그냥 이렇게 봤을 때 컬러 구성이 너무 붉지 않은 느낌으로 좀 차분하고 웨트하게 잘 나온 것 같아서 저는 좀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러면 한번 이 팔레트로 아이 메이크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이 음영 모드 돌입 컬러로 기본 음영을 깔아줄게요. 제가 손목에다가 발색샷을 먼저 찍었었는데 그냥 손으로 문질렀을 때는 생각보다 가루날림이 없는 것 같았거든요. 근데 확실히 브러쉬로 쓰니까 살짝의 가루날림은 좀 있는 편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컬러가 진짜 기본적으로 딱 음영으로 깔기 굉장히 좋은 컬러 같아요. 다음으로 이 굿 애프터 눈알 컬러를 쓸게요. 눈알 아니고 눈알. 아까 줬던 음영보다 좁은 영역으로 쌍꺼풀 라인보다 살짝만 더 나오게 음영을 한 번 더 줍니다. 다음으로 이 두 가지 컬러 중에 고민인데 얘를 한번 써볼게요. 얘는 벌써 음영이라는 컬러예요. 이 눈꺼풀 부분에 좀 짙은 음영을 줄게요. 발색 되게 잘 되죠? 근데 이게 잘 되는 느낌이 너무 막 대책 없게 미친 듯이 잘 돼서 약간 갑자기 눈화장이 너무 짙어져서 눈 메이크업을 망치는 그런 느낌이 아니고 그냥 내가 딱 원하는 부위에 원하는 정도만큼 딱 살살살살 음영을 쌓아가기 굉장히 괜찮게 발색이 잘 돼요.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눈 꼬리를 살짝 빼주고요. 이거 섀도우 팔레트 진짜 좋다. 페리페라가 원래 섀도우도 이렇게 잘 만들었었나요? 그리고 다음은 펄을 올려줄 건데 이 두 가지 컬러가 둘 다 너무 예뻐요. 근데 이 컬러가 조금 더 독특한 느낌인 것 같아서 얘를 발라볼게요. 얘는 스파클링 샤워 컬러예요. 근데 이 펄 섀도우가 손으로 이렇게 문지를 때도 펄이 막 날리거나 그러진 않고 살짝 이렇게 말랑말랑하게 습식같이 이런 느낌이에요. 손가락 이렇게 하기 너무 힘들다. 여러분 이거 뻑큐 아니에요. 그리고 이렇게 손으로 올리니까 펄도 딱 원하는 부위에 착착착착 붙어서 되게 쓰기가 편하네요. 이것도 눈에 올리면 어떤지 궁금해서 이게 버블리 빔이라는 컬러인데 얘를 애교살에 한번 발라볼까요? 저는 애교살에 잘 안 바르긴 하는데 한번 발라볼게요. 이 버블리 빔 컬러는 거의 그냥 골드 샴페인 컬러의 그런 펄이고 그 다음에 이름이 뭐였지? 이거 스파클링 샤워 요 컬러는 이렇게 보시면 약간 실버 블루 느낌의 조금 다양한 컬러가 많이 섞인 그런 펄이라서 제가 보기에는 요 스파클링 샤워 컬러가 훨씬 더 약간 다채로운 느낌? 아까 썼던 요 벌써 음영 컬러를 한번 더 써서 아이라인 대신에 살짝 눈 라인에 조금 음영을 한 번 더 줄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스파클링 샤워 컬러를 눈 앞머리에만 살짝 발라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페리페라 올테이크 무드 팔레트 들숨의 음영, 날숨의 그윽한 팔레트로 한 아이 메이크업 완성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런 느낌인데요. 되게 괜찮지 않아요? 얘가 가격이 하나에 19,000원인데 얘만 가지고 있어도 정말 데일리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브라운 음영 메이크업은 정말 충분히 하고도 남는 팔레트 같아요.
그리고 컬러 구성이 이런 기본적인 음영 컬러부터 그리고 뭐 아이라인을 풀어주거나 깊은 음영을 주는 컬러 그리고 이런 펄 섀도우까지 진짜 활용도가 높은 애들이 많이 모여있고 약간 요런 컬러들이 너무 노란기가 많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눈에 딱 올렸을 때 그런 느낌도 전혀 없어요. 정말 딱 깔끔한 음영을 주기 굉장히 좋은 팔레트예요. 짠! 이렇게 아이 메이크업을 지우고 왔습니다. 이제 두 번째 팔레트 코랄하게 핑크 정서를 이용해서 아이 메이크업을 해볼게요. 얘는 이름처럼 코랄과 핑크 컬러가 적절하게 섞여있는 그런 컬러인데 얘 역시 끝에 두 가지 컬러는 음영을 깊게 주거나 아이라인을 풀어줄 때 사용할 수 있는 브라운 컬러가 같이 들어있어서 활용도가 굉장히 좋은 팔레트인 것 같아요. 그럼 먼저 여기에 있는 앤티크 로드 트립 컬러를 이용해서 기본 음영을 깔아볼게요. 근데 얘는 첫 번째 팔레트보다는 약간 발색이 조금은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약간 색이 있어서 그런가 발색이 좀 더 잘 되네요. 그래서 아까 생각하고 조금 브러쉬에 양을 묻혀가지고 잘 안 털고 했더니 지금 생각보다 컬러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이 로지 드라이브 컬러를 발라줄게요. 근데 이 컬러들이 다 되게 약간은 톤 다운된 핑크 컬러들인데 그러면서도 되게 화사해요. 그래서 막 너무 칙칙한 느낌도 없고 그렇다고 너무 막 얼굴에서 동동 뜨는 느낌도 없고 그래서 되게 딱 톤이 적절하네요, 컬러가. 다음에 이 핑크포니아 러브 컬러 얘로 이 눈 끝에 한 번 더 음영을 줄게요. 그 다음에 이 브라우니 버샬 컬러 진짜 이렇게 화면을 땡기고 있어야 되는데 두 번째 팔레트 할 때부터는 제가 화면에다 얼굴 이렇게 갖다 대고 하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약간 인면허처럼 나왔구나. 근데 이게 좋은 게 다른 제가 썼던 핑크 무드 팔레트에는 거기도 이런 진한 브라운이 있긴 있었는데 걔가 너무 레드 브라운이었어요. 그래서 뭔가 좀 약간 아이 메이크업을 살짝 이렇게 눌러주고 싶은데 누를 만한 게 전혀 없었거든요. 근데 얘는 이 브라우니 컬러는 그냥 붉은기 별로 없는 그냥 브라운 컬러라서 뭔가 살짝 너무 이 붉은 느낌을 눌러주고 싶을 때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팔레트에도 이렇게 펄이 두 종류가 있는데 이 컬러가 되게 오묘하고 예뻐요. 트윙클 플렉스라는 컬러예요. 이런 느낌이고요. 그린이라고 해야 되나? 블루라고 해야 되나? 약간 색이 오묘하게 섞여서 얘도 예뻐요. 그 다음에 이 골든 코랄 버블 컬러를 이용해서 애교살이랑 눈 앞머리에 살짝만 발라줘볼게요. 짠! 이렇게 하면 코랄하게 핑크 정설 팔레트로 한 아이 메이크업도 완성입니다. 전체적인 메이크업 느낌은 이런 느낌이에요. 지금 뭔가 되게 핑크에 미친 사람 같죠, 지금. 근데 되게 예쁘긴 예쁘네요. 이 섀도우 팔레트 두 개 다 이 펄 섀도우가 진짜 미쳤어요. 너무 예뻐요. 이 코랄하게 핑크 정설 팔레트가 얘보다 좀 발색이 좀 확 되나? 약간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얘가 아무래도 좀 컬러가 있는 팔레트다 보니까 좀 그렇게 느꼈던 것 같아요. 근데 얘도 그냥 이렇게 색을 쌓으면서 이런 화사한 메이크업을 하기에 굉장히 발색도 적당했어요. 근데 이 두 개 진짜 너무너무 괜찮아요. 이 두 개 중에서 하나만을 골라야 된다면 제가 이제 데일리로 활용하기에는 확실히 얘가 조금 더 손이 자주 갈 것 같은데 얘도 색이 정말 예쁘거든요. 두 개 다 너무 좋다. 네, 이렇게 두 종류의 섀도우 팔레트를 이용해서 아이 메이크업을 해봤고요. 근데도 약간 뭔가 밋밋하지 않나요? 맞아요. 아직 쉐딩을 안 했습니다. 바로 이번에 새롭게 출시된 페리페라 잉크 브이 쉐딩 헤이즐 그레이 컬러로 쉐딩을 해줄 거예요. 이 잉크 브이 쉐딩은 기존에 두 컬러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 제품들을 다 써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뭔가 컬러를 비교한다거나 그러긴 좀 힘들 것 같은데 그냥 얘는 딱 봤을 때 정말 쿨톤을 위한 정말 붉은기 쫙 뺀 완전히 그냥 음영으로 딱 줄 수 있는 컬러예요. 그리고 밝은 컬러, 중간 컬러, 진한 컬러로 이제 세 종류 컬러가 있는데 가장 많이 쓸 것 같은 중간 컬러가 양이 좀 많이 돼 있죠. 근데 지금 이렇게 하니까 약간 안경 쓴 것처럼 눈이 어지러운데?
그리고 발색을 해봤을 때 정말 연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쉐딩도 요 아이 메이크업처럼 점점 이렇게 쌓아가면서 음영을 주는 그렇게 사용하기에 적합한 애인 것 같습니다. 그냥 턱 쉐딩은 전체적으로 다 쓱쓱 쓸어서, 근데 처음에는 가루날림이 좀 있는 편이었었는데 그 두 번째 세 번째로 브러쉬를 갖다 대니까 첫 번째만큼 가루가 막 그렇게 날리지는 않아요. 이렇게 쉐딩을 넣어봤는데 정말 완전 진짜 레알 그림자 컬러, 레알 그림자 컬러로 돼가지고 저는 좀 약간 붉은 느낌이 심한 쉐딩은 거의 안 쓰거든요. 근데 완전 이거 제 취향이에요. 정말 붉은기 없는 쉐딩이랑 정말 그림자 같은 그런 컬러의 쉐딩을 찾으시는 분들이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코 쉐딩도 한번 해볼게요. 요 가운데 컬러를 이용해서 해보겠습니다. 발색이 굉장히 은은해요. 그래서 너무 팍 들어가서 약간 뮤지컬 배우가 되는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은 쉐딩이에요. 이렇게 코 쉐딩까지 해줬습니다. 네, 이렇게 이번에 새롭게 출시된 페리페라 올테이크 무드 팔레트 2종과 잉크 브이 쉐딩 새로운 컬러 헤이즐 그레이를 사용해서 메이크업을 다 완성을 해봤는데요. 진짜 이 세 가지 제품 모두 소장 가치가 충분히 있는 그런 제품들인 것 같아요. 저는 계속 쓰면서 페리페라 대단한데? 이런 생각을 계속 하게 만드는 그런 아이들이었어요. 그러면 이번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여드린 제품들 궁금하셨던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이어서 이번 페리페라 신상 립 리뷰 영상도 올릴 테니까 그것도 많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